사진의 색상은 색조와 채도, 그리고 광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색상의 광도를 조절해 이미지를 보정하는 쉽고 간단한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설명을 위해 하늘 부분에 디테일과 컬러가 죽은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블랙 앤 화이트를 선택해줍니다. 블랙 앤 화이트가 적용되어 이미지가 흑백 모노톤으로 변경된 모습입니다. 블랙 앤 화이트 레이어의 혼합 모드를 루미노시티로 변경해줍니다. 사진의 컬러가 복원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블랙 앤 화이트 옵션 패널에 직관적인 조절바를 이용해 컬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조절바를 사용하기 이전에 먼저 프레시트 선택 항목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다양한 선택 항목들을 하나씩 적용해 가면서 가장 적절한 모드를 찾아줍니다. 흐리멍텅했던 이미지에 디테일이 살아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조절바들을 이용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미지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색상이 구체적이고 직관적으로 표기되어 작업이 편리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밝기나 색조 및 채도를 변경해서는 연출할 수 없는 광도 조절을 통해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광도 조절을 통한 색상 수정은 전문 사진 작가분들이 풍경 사진을 보정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업 전과 작업 이후를 비교하시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포토샵을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광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풍경 사진을 보정할 때 이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짧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